정확하게 각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말어. 자기가 뭐 각을 신경 쓴다 그러니까 난 그 한 소리. 난 이거 각이지. 됐어, 그냥 해. 언제 또 해. 그냥 박아. 여러분, 초파 데리고 캠핑 갑니다. 여기야, 여기요. 초파 요거야. 점프. 타. 점프 할 수 있잖아. 옳지. 저희는 슈퍼 가서 장 보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캠핑장은 안성에 있는 내추럴 리조트 캠핑장이래요. 찾아보니까 강아지들 놀기 좋은 캠핑장이더라고요. 완전 리조트 형식에 개가 없으면 출입이 아예 안 된대요, 여러분. 초파가 놀기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하진이 4시에 온다고? 어. CCTV를 좀 봐보자. 안 보여. 아, 노래 안 틀어놓고 왔다. 잠깐. 괜찮겠지? 슬슬 애들이 괜찮아지고 있어. 어, 맞아. 요즘 애들 적응했어. 초파 오랜만에 여행이네. 제발 고양이만 안 나타나면. 초파는 데리고 나기 편해. 응. 말을 잘 들어. 여기서 고기 살 거예요. 같이 들어갈 거야? 알아서 맛있는 거 사와. 아빠 어디 갔어? 초파야. 아빠 어디 갔어? 엄마! 귀여워. 뉴욕캣이야? 초파 둥절? 냉장 안창. 안창 부드럽나요? 그럼 몇 그램이에요? 둘이 먹죠? 아니요, 반만 주세요. 어, 아니, 아니, 아빠 왔어. 괜찮아. 오, 얌전, 얌전. 자기 가니까 얘 완전 뉴욕캣 모드다. 이제 좀 왔네. 초파. 혼자 얌전히 있어? 응? 믿는다? 저 오늘은 막걸리 먹을 거예요. 무슨 막걸리가 맛있지? 그래도 서울 장수 막걸리가 최고 아닌가? 얘랑 얘랑 뭐가 다르지? 이걸로 골랐어요. 예뻐. 얘가 무소미. 마늘은 근데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네. 초파가 잘 있었을까? 초파! 잘 있었어? 아니야,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언니 탈 거야. 흥분했어, 흥분? 리조트 같은데 진짜? 구경을 들리라는. 여기가 레조미네요. 여러분,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진짜 완전 에버랜드 같아요.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이뻐. 부지도 엄청 크고요. 지금은 마늘이가 체크인 중이에요. 초대라. 옳지. 아, 눈부셔. 이런 부지인데요. 저희 그냥 여기 입구 쪽에 치려고요. 저기 강아지들 많네. 애기 온다, 애기. 인사 끝. 초파 어때? 캠핑 오니까. 초파 너 일로 와봐. 얘 끈 그거 해야겠다. 일로 와봐, 초파. 너 묶으면 되겠다, 거기. 를 저기에 묶어놨어요. 자기 우리 텐트 문이 이쪽으로 오게 치자. 어떻게? 문이 이쪽으로 오게. 아니다, 그럼 또 역광이네. 아니야, 잠깐만. 아, 이렇게 칠까? 여길 볼 거야, 여길 볼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볼 생각이었는데 여길 보는 게 낫잖아. 그래? 어, 그래, 이거 좋다. 여러분,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강아지 울타리 샀어요. 마늘이가 텐트를 치기로 했고요. 제가 오늘 요 강아지 울타리를 쳐보겠습니다.
구성은 여기 울타리 천이랑 폴대 스트링 팩입니다. 조용하다 여기. 그니까. 자, 우리 장갑 사지 않았나? 버렸잖아. 사올걸. 좀 큰 걸로. 잠깐만 CCTV 한번 봐야겠다. 근데 애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세우는 건가? 그럼 먼저 다 꾸려보자. 엄마 뭐해? 어디 와갔냐? 팩 찾아봐 팩. 뭐요? 저기 있다. 그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다. 오, 마늘이 벌써 텐트 다 쳤네. 다 됐어? 응. 그럼 이거 같이 하자. 응. 여기 입구부터 돌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지? 응. 저기가 끝이고. 응. 이걸 쭉 오고. 응. 와, 꽤 크다. 응, 커. 잠깐만. 오! 아! 아. 설마. 깨지진 않았어. 난 이거 필터. 깨졌어? 뭔가 스크래치. 아. 야, 보이진 않을 거야. 이거 너무 불안해. 자, 이거 줌을 못 당겨? 당길 수 있어. 그럼 저기서 찍으면 안 돼? 그러면 화질이 안 좋아지나?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여긴 괜찮아? 괜찮아? 좁혀 봐. 어? 좁혀 봐. 귀엽네. 딱바닥에다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뒤치면 되잖아. 근데 그럼 그 사이로 빠져나가잖아, 좁혀가. 그럼 안쪽에다 할까? 텐트 안쪽에? 텐트 안쪽에 하나만 넣고 한 면만 넣고 밖에 요거 받고. 어때? 자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같이 해야지. 하나를 안에, 야, 안에 넣고 바짝. 근데 그러면 문을 못 닫지 우리? 밤에? 그렇지. 밤에 그 울타리 빼. 요거 하나는 여기 받고. 근데 에? 별로야? 별로면 말씀해 주세요. 별로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여기 박는 게 나을 것 같아. 밖에? 응. 그럼 이거 울타리 하는 의미가 없잖아. 나는 초파를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싶은 거. 근데 어차피 빠져나가. 어떻게 해든 빠져나갈 거면 어떤 울타리를 쓰든. 아니야, 폐쇄를 하고 싶어. 폐쇄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줘. 이건 왜 별로인지 얘기해 볼래? 박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지가 않잖아. 꼭 세워야 돼? 옆으로 박으면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되긴 될 거야. 박아본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될 거 같네. 헐렐레 되잖아. 더 들어가면 나 에어 텐트 못 닫혀. 야전 침대? 더 들어가? 왜? 어차피 벽에 텐트에 텐트. 알았어. 미안. 자기 저기 좀 잡아줘. 어디? 저기. 아, 이거 안 와 지금. 그러니까 그 맞춰서 하자는 거야. 아, 여기 응. 여기다 하라고? 응. 여기도 살짝 사선으로 막아야겠네. 그지? 왜? 이렇게 막아? 응. 왜 사선으로 막아야 돼? 알았어, 그냥 갈게. 여기 박아야겠네. 그치,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이거. 응. 근데 우리 왠지 요게 여기로 더 와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왜 이렇게 텐션이 없지? 가기 중요한 여하늘 선생. 초빠야, 뭐해? 왜 벌써 지쳤대? 근데 자기 지금 완전 모양 완전 웃겨.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말이지. 정확하게 각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말어. 자기가 뭐 각을 신경 쓴다 그러니까 난 그 한 소리. 난 이거 각이지. 각을 그럼 처음부터 저기서 다 했어야 돼. 했어, 그냥 해. 언제 또 해. 어떻게 할까? 그냥 박아. 왜? 빨리 하고 촬영하게.
아니면 이거 반대였나? 그럼 이상해. 반대로 박았어야 되는 건가? 얘 폴대가 이 팩이 바깥으로 왔어야 되는 거였어. 다시? 아니 뭘 다시 해. 여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오늘은 처음이잖아. 이 밑에 이 밑으로 못 간다고? 어. 아 그것도 그러네.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밑에가 펄럭펄럭해요. 아 그래서 이걸 박는 건가? 아 얘를? 그런가 보다. 휜다고 이거. 휘잖아. 뭐야? 뭐 이런 걸 줬어? 박으면 그냥 막 휘어요. 이렇게 이렇게.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 다? 나 싹 뽑자. 왜? 다시 하자.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어느 세월에 그렇게? 뭐 10분이면 하지.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뒤집어서? 아니야 됐어. 초파를 우선 넣어보자 여기. 어? 초파가 빠져나가는지. 100% 빠져나가지. 어? 어? 어우. 초파 출동. 초파야 놀아봐. 괜찮을 것 같은데? 밑으로 나갈 것 같진 않아 초파가. 그치. 근데 다른 애들은 나갈 거란 말이야 이건. 그럼 그때 잘하면 되지. 이것도 좀 땡기고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이 가게 안 맞는 게 싫어.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너가 불만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나 때문이다? 그냥 하자. 어차피 시간 많아. 이거 다 뽑아? 반대로 해야 되잖아. 여기 벨 있어요, 벨. 어이씨! 마늘이 뒤에. 어어어! 어이씨! 마늘이 뒤에. 어어어! 벨 때문에 그래, 씨. 빡쳐. 아. 벨 뺄 거야, 이거, 씨. 벨 빼지 마. 왜? 매력이야. 왜 싫은 줄 알아? 왜? 머리 자르고 얼마 안 됐을 때 머리 짧잖아. 버튼 같아. 띵동. 하영이 왔네? 응? 그거? 차 타고? 응. 헬로. 박아? 길이가 여기가 맞을까? 모르지. 그럼 어떻게 박았다고 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하영이 여기 잠깐만 잡고 있으면 안 돼? 어 그렇게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박는다 여기? 자기 어때? 어 살짝만 더 벌어줘야 돼. 이 정도? 어. 됐어 이제. 됐어. 형 하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저 트렁크에 있는 거 다 빼. 아 자기 어? 여기 있는 거부터 해. 이게 이 학문 거야? 아니 아니 나 이거 하고 있어서. 아까 말했는데 왜 똑같은 걸 또 묻지? 아니 짐을 넣어야 된다고만 했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 자기 여기는 의자 피고 그거부터 내가 먼저 할 것 같아. 넵. 님의 챌린지. 아! 아? 이거 좋다. 강아지 같은 거 좋겠다. 물 안 먹어?
초파 주려고 간식 갖고 왔어요. 저희 구독자님이 애견 간식샵을 하시는데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애들 진짜 잘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니플레임으로 오뎅탕 끓여 먹을 거예요. 리트리버지. 어, 우리랑 같은 거 샀다. 저기도 울타리. 여러분 저기 리트리버 친구 있는데 저희랑 같은 울타리 사셨나 봐요. 꽃소금 아니 없어? 꽃소금 줄. 꽃소금이어야 돼? 응? 꽃소금이어야 돼?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넣어놓고 따뜻하게 장수 막걸리 신기하게 생겼네. 그치? 그래서 샀어. 요구르 사듯이 못 봤다. 근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맛은 똑같을걸? 아니, 텐텐 먼지 계속 있었어. 이게 다 물 탄 것 같아. 물만 나, 진짜. 아, 그래요? 봐, 안 추워? 어, 저 들어가면 연락드릴게요, 대신. 써도 두담. 소맥주 3. 오겸. 맛있어. 이야. 살치랑 갈비가 맛. 너무 부드러. 안창이 제일 부드러 소고기 중에. 왜 거기다 끓이게? 끓이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한창 끓일 것 같아. 오빠 안 추워? 볼 것도 없는데 이쪽을 쳐다본다 얘는. 왜 뒤돌아 있는 걸까? 아니 들어가신 거 아니야? 너 입자. 너 추울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이뻐 이뻐. 먹어 너. 배불러나. 그 초파 주려고 자는 건데? 어, 초파 주려고. 초파. 왜 안 먹어? 너무 덜 익어서 그래? 더 익혀줘? 더 익혀줄게. 굿? 굿. 난 나쁘지 않아. 그거 어떻게 옮기려고? 몰라. 아니, 조심해. 안 다치게. 뜨거워. 너무 맛있게 잘 됐다. 오빠, 이 국물 베이스에다 하나. 오빠, 푹 익혀야 돼. 어? 안 먹더라고. 뭐 한다고? 푹 익혀야 돼. 마늘이가 이번에 새로 산 토치예요. 거의 화염 방사기 수준이죠. 저걸로 불 붙이면 엄청 잘 붙는데요.
초파. 이건 무슨 살이야? 갈비살. 갈비살? 갈비살. 왔네. 여기 강아지들은 다 양전해. 그러니까 오지. 어? 그러니까 오지. 아, 근데 우리 두이 데려오긴 좀 그래. 백패킹을 도전해야 되는데. 다음 달 백패킹? 그래. 아니, 자기가 버틸 수 있으면. 버틴 버티지. 근데 최대한 경량으로 가자. 먹을 것도 진짜 그냥 뭐라 컵라면? 아, 거기 다 팔아. 다 팔아? 그런데 처음에 백패킹은 그냥 걸로 가야 돼. 백패킹 캠핑장. 그래. 닭목살 주물럭 갖고 왔어요. 숯불에 구우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산 지는 한 2년 된 것 같은데 처음 써보거든요? 완전 좋아. 고기 먹고 국물 한번 떠먹고 고기 먹고 국물 한번 떠먹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닭목살이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오빠 왜? 나가고 싶어? 아마 또 고양이가 근처에 온 것 같은데. 초파, 고양이야?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저 옷 입은 거 봐. 따뜻해 이거. 밑에 깔아줘. 왜? 어디가? 내일 하루 종일 자겠다. 초파? 뭐해? 초파 뭐해? 물. 아 물. 드디어 먹네. 오줌도 아까 샀어. 그래? 밖에 나가서? 응. 물 맛있게 먹었어? 물 맛있게 먹었어. 여기가 헬기 이동 경로인가 봐. 군부대가 있는 거지? 응. 고기 먹을래? 여자 한번 끓일까? 응, 좋아. 물 더 먹을래? 물 다 먹었어, 초파? 목말랐어. 오, 뭐야? 좀 끓이면 먹어. 허리가 덥게. 진짜 안 뻐. 오, 예. 자기, 겁나 맛있어. 애기인가 봐. 왜 쳐다봐? 먹을 거죠? 배고팠나? 초파? 추우니까 계속 땡기는 거야. 다 먹어 너. 다 먹어, 다 먹어. 오늘은 이 세상이다. 초파가 안쓰러워. 왜? 약간 첫째 보는 느낌인가? 장남 느낌이. 근데 난 이제 개 냄새 진짜 신경 안 써. 나도. 남들이 와서 개 냄새 난다고 해도 난 이제 신경 안 쓸래. 나도. 근데 청소는 해야 돼. 아, 청소는 해야지. 근데 우리 집처럼 이렇게 치우진 않을걸? 이렇게 치울 수 없어. 후라이 해 먹을까? 어? 후라이. 후라이? 후라이 어디다가 해? 그리들.
그 뒤에 그리들 있을 거야 여기. 여러분 그리들 새로 샀어요. 그걸 안 써도 된대. 시즈닝? 원래 무쇠? 아 무쇠 너무 관리가 힘들어. 원래 저희가 아이 저 헬기 새끼. 아이 정말 달걀. 오 한 손으로 까. 오 쌍알이야. 쌍알. 이거 풀러줬어. 응? 풀러줬어. 풀러줬다고? 이거 조금 보였어. 아. 어, 이래 이래 이래. 어, 예뻐 예뻐. 이거 복고적이다 다시. 그럼 요거를 좀 헐렁헐렁하게 해줄까? 다다 그냥. 응. 어,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보여. 오빠, 기껏 먹을래? 손으로 이렇게 세워서 먹는 게 난 너무 웃겨. 근데 우리 오늘 좀 많이 먹는 것 같아. 고긴 다 먹었어 얘. 왜 얘가 안 따뜻해지지? 좀 넣어놔야 되나? 고인한테? 체인지. 오씨 넣어놔야 되네. 난 공기를 잘 통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아 너무 쏘 안 쏙. 아이고 너 혼자 줄게. 너무 뜨거워. 기다려. 막 입맛 따시는 거 봐. 벌써 먹었어? 얘 너무 많이 먹었다. 설사할 수도 있겠다. 배 만져봐. 똑같은데? 더 주지 마 이제. 소똥 냄새 나 여기야. 소똥? 안 나? 아미리가 피자에 왔어요. 민물이야. 소주 한잔 하실라고? 돌지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옳지. 옳지. 잘했어. 행복해? 초파야? 초파 일로 올래? 이제 잡니다. 저희는 침대 베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각자의 베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초파 알아서 저기 야전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세요. 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애교가 많아요. 사람 같지 않나요 얘는? 너무 웃겨 얘 보면. 거의 반 사람이야 얘는. 초파 굿나잇해. 굿나잇 여기 너무 멋있다. 이런 한옥이 있네 저파야.
봐봐. 여기 엄청 큰 리트리버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니에가 엄청 예쁘게 떠 있어요. 시야, 아침 시야. 어이구, 많이 참았어, 많이 참았어. 엘리소나, 어이구, 엘리소나, 아이고, 신나. 지하했더니 신나. 와, 여기 진짜 강아지들 오기 너무 좋다. 여기 저 어제 저녁에 와볼걸. 여기 내가 좋아하는 알전고돌이 있네. 그치, 초파야. 초파야,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정리하는데 너무 얌전히 있어, 초파. 뚜이시였어봐.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베이커리 들렀다 가려고요. 이름 잘 됐어요. 이런 데가 있었네. 어제 너무 우리가 텐트 안에만 있었네. 오, 세상에. 여러분! 대박이야. 와, 이런 데가 있네. 와, 여기 진짜 여름에 오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여름에 무조건 와야 돼. 빵은 이렇게만 샀어요. 여기 음료도 이렇게 파는데요. 라임 모히또 에이드 하나 시켰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초파는 차에 타자마자 뒷좌석으로 가서 바로 걸어 떨어졌어. 집 가면 하루 종일 자. 지금 막 거의 코 볼면서 자. 베개에서 자? 우리 패딩들 위해서.